그런데 나는 목사가 되질 못하고 교사가 돼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평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는 설교하는 일, 간증하는 일을 한평생 많이 했습니다. 한국서만 한 게 아니고 세계 한국이 있는 곳에는 다 초대받아서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남미에도 여러 나라를 가고 유럽에도 여러 나라를 가고 동남아에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한 달만 있으면 92세가 돼요. 어느덧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느새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이제는 한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신 대로 목사는 못했지만 내 생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존중하죠. 또 우리 김성광 목사님은 내가 아는 지가 오래됐어요. 저희는 까마득한 후배이시지만 가만둬도 이제 차차 커지는데 와서 또 그걸 일부러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근데 이 강연이나 설교나 강의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교향악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시작이 처음부터 그런 건 별로 없고 조용히 나오다가 그다 어디 가면은 그때 이제 기운을 내서 하는 게 그게 교향곡 아닙니까? 음악.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이런 걸 해야지 그 일반 부흥 목사처럼 처음부터 꽝꽝 때리면요 그냥 별로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터득한 요리인데 그러나 잠시라도 안 들리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걸 고치려고 엉뚱하니까 나왔다 갔지만 그러나 그 뜻은 고마운 거고요. 내가 이제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방해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 김성광 목사님을 아는 지 오래됐어요. 내 입장에서 볼 땐 아주 까마득한 후배지만은 아주 훌륭하게 지금까지 목사 일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포부가 커서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백만인 이런 꿈을 가지고 굉장히 예수를 믿는 전도자로서는 포부가 커요. 우리 교회 하나나 잘 해보자 그런 뜻 그것도 좋지만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국민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데 뜻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지 오래됐으니까 이 기도원이 생길 때에도 내가 그 전에도 알고요. 기도원이 생기고 나서도 꼭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원에 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삶의 모든 목표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그건 굉장한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설교 제목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나는 여러분에게 우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춥지만 산골에 여기는 온도가 한 2도쯤 낮을 겁니다. 저 시중에 보다도 그렇게 추워요. 그런 데를 기도하러 모여온다. 그거는 보통 자기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이걸 무릅쓰고, 그러면 오늘도 그런 뜻 때문에 내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벌써 여러분이 먼 곳에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다 하는 것은 그 포부가 또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가 그러면, 그렇게 무슨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믿어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 기도로서 한번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 개인의 문제, 내 집안의 문제, 내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그 길에, 그 운동에 나도 동참해 보겠다, 그건요 굉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뭐 별 존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 나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앞으로 전 세계를 움직일 인물들을 낳아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온갖 인물이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미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어제밖에 없습니까? 인생은 오늘뿐입니까? 그럼 역사라는 건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여러분은 지금 개개인이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와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뭐 이렇게 마음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역사는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인물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나와야 나라도 되고 세계도 되고 그런 거지. 인물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한국의 교회가 이만큼 된 것도 또 그런 인물들이 있어서이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도 또 그동안 인물들이 있어서 된 거지. 인물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뭐 정치가 왜 이러냐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오늘 그런 인물들이 정치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큰 포부가 없는 사람들, 뭐 대통령이나 한번 돼보겠다 이런 꿈만 가진 것은 그건 꿈이 그 수준이 낮은 거고, 그 민족의 장래, 이 역사의 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의 무대에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이 한반도가 장차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세계를 향해서 그런 호소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가 없이 그런 인물이 나옵니까? 다 기도가 있고 인물도 나오는 거니까, 조국의 미래를 놓고 기도가 없으면은 이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죠. 인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인물이라는 건요, 그 보통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침에 얘기 시작을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놓고 아주 이 아들이 장차
그래도 목사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뭐 별 존재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오래 살기도 해서 그렇지만 내 생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거든요. 왜 평탄하지가 않았냐 그러면 뭐 이제 학교도 다녔고 뭐 미국 가서도 학교도 다녔고 그러면서 배운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공부하고 미국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정치적으로는 다른 데 끼어들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61년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군인들이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미 대학 교수인데 아니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서 정치하면 어떡하냐. 내 믿음이 그 용납을 안 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인이 칼 들고 있으니까 다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군사정권을 향해서 그거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친단 말이야. 그 군사 군인들이 나와서 총 들고 칼 들고 쿠데타라면 이게 민주국가가 뭐가 되느냐.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신각신하면 살다가 그 군사정권이 유신체제라는 걸 합니다. 유신 그건 뭔가 하니 말하자면 군사독재를 계속하겠다 그 말이죠. 유신체제라는 게 그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그 포고령이 내렸는데 유신헌법은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 교수예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지 찬성만 한다 그건 독재국가 아니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게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저 이전에 군사정권이 강하던 때는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다음 순간에 그 저 중앙정보부원이 옵니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을 해도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붙잡혀가요. 중앙정보부라는 건 무서운 데였습니다. 남산에.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주장을 했는가 하니 그 보고령에 유신헌법은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는 없다 그렇게 해놓고 반대하는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또 15년 이하의 자격정지권 국민권을 박탈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합치면 30년이에요. 그런 걸 보고령을 내려서 다 겁집어 먹고 이거 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냥 말을 못해요. 다 말하면 재배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 나라 역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민족의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의 상징이 사육신이라는 거예요. 사육신. 성삼문을 비롯해서 사육신이 이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노려서 어린 왕 단종을 양위를 시키고 그만두라고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삼촌때는 수양대군이 차지하도록 이렇게 해서 양위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이가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여. 그 어려운 문자로 찬탈한다 그래요. 왕위를 빼앗았어. 그 사람이 세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런 선비들이 뭐 그렇게 여섯 분뿐이겠어요. 더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하는데 이 성삼문과 그의 동지들이 목숨을 잃은 사람만 여섯 명이에요. 그래서 사육신 세상 떠난 죽임을 당한 여섯 사람 그 제일 필두에 성삼문이라는 이가 나와요. 그런데 그이들의 무덤을 능을 만든 데가 어디냐? 그러면 노량진 언덕이에요. 거기에 사육신의 묘소가 있어요. 나는 이 국가의 운명이 어지러울 때, 아 이거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거 한바탕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나서 용기를 얻으려면 나는 노량진 언덕에 사육신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의 그 인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 600년 전 분들 아닙니까? 그 이들이 그때 다 젊어서 뭐 30대 목숨 잃고 했지만 아주 그런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요 성삼문 매주컨이야 호가 매주컨 선생 탄신 600주년 그래서 그 모임이 크게 있었어요. 그 모임이 성균관 대학에서 하면서 나를 또 대회장으로 모신다고 그러고 강연을 부탁해서 거기 갔었습니다. 내가 이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성삼문 그런 이름을 많이 드니까 그 뭐 뜻이 다른 분 아닙니까? 정신이에요.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3.1운동에 나오잖아요. 3.1운동. 3.1운동에 그 서명한 33인 중에 16분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 출신입니다. 뭐 다 목사만은 아니지만 뭐 이성원 뭐 그런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16분이에요. 그러니까 1919년 그러면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어른들은 인물이거든요. 이 나라가 이렇게 주권을 빼앗겨서 되겠냐?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서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3.1운동에 서명을 하게 될 때 저 북에 오산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 남강 이성훈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호가 남강이에요. 그러니 그 오산학교를 하는데 뭐 연세가 많으시죠. 그때 벌써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 이게 이제 독립운동이 만세가 이제 삼천리 방방곡에 울려 퍼지는 그런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부르짖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오셔서 거기 서명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이 많은 사람은요 뭘 하자 그러면 안 해요. 나 하고는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남강 이승훈이요 그 젊은 사람이 서울에서 와서 선생님이 나서셔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강 선생이 그 사실 신학교도 다니고 했지만 교회 장로예요. 교장도 하시고 그이가 탁 무릎을 치면서 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요를 깔고 누워서 앓다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그러고 나서서 가자 그래서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그 서명하려고. 그랬더니 뭐 거기 지금 뭐 서명하는 뭐 최남선이 원고를 초고로 썼지 않아요. 거기 뭐 독립선언문을 이제 거기 서명을 하게 됐어요.
그 남강 선생이 어디 다녀오시니까 오셔서 그 일 맡은 사람 소명이 다 끝났냐?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 왜 못 끝나서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뭐 천도교 대표는 천도교가 민족 대표니까 천도교 이름을 먼저 써달라. 어? 또 뭐 어디서는 뭐 누굴 써달라. 이래서 이게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대표들은 또 아 기독교 대표가 16사람이야 되는데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 이 남강 선생이 이성훈 선생이 그 말을 듣더니 일하는 사람 보고 야 이게 죽는 순서야 그러더래. 죽는 순서 여기 이름 나오면 그대로 일본 놈이 잡아 다 죽일 텐데 이게 죽는 순서야. 먼저 천덕의 손병이 이름부터 써줘. 그래서 손병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게 남강 이승훈이라는 한 시대의 인물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뭐 다 끝나고 다 감옥에 가고 나이가 며칠 못돼 뭐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런 정신이 이제부터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게 불의와 싸우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토하시리라. 그 약속은 뭔가 하니 옳은 걸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산상수훈이 있기 전에도 말이야 이 민족의 올바른 정신은 전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데 고려조가 망했다 그럼 전부 빌빌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고려조에도요 정신이 바로 박힌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이 고려조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유능한 사람들이니까 새로 이성계의 왕조가 생기면서 좀 와서 같이 일합시다. 안 가는 거예요. 아, 그 한자리 하라는데 벼슬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 요새도 뭐 벼슬 한자리 하려면요. 그 줄 서 그러면 뭐 한강, 제한강교에 다 채우고 고속도로 쭉 가서 아마 부산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한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그때 세월은 벼슬 안 하면 먹을 거 없어요. 농사밖에 못 지니까. 그런 때인데도 그런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벼슬 안 하고 이 원천석이라는 사람은 그는 그 아마 세조의 아니 세조가 아니라 그 태종의 그 이방원의 어렸을 적에 글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아 좀 오시라고. 그러니까 에이 그러고는 다 버리고 치악산에 들어가서 농사 지었대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벼슬 안 해. 근데 그 고려조가 망할 때 여러분이 지금도 기억하는 세 분을 세 분이 있지 않아요? 그 정몽주, 길재, 이색 이 세 분은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 중에도 제일 유명한 분이 이 정몽주라는 어른이에요. 그 어른은 이제 그 포커스가 거기 맞는데 이 나머지 이색, 길재도요 대단한 선비들입니다. 협력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 그리고 이색이 흔들흔들하는 고려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모으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말해 협력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저 이색뿐 아니라 길재 그 어른도 그 남긴 시조 한 수가 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이구한데 인물은 간데없네.
어째고 탱평연월이 꿈이라는 거 아느라 이렇게 울프면서 말이야 잣대로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대표가 그 정몽주 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참 와서 일하자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연이 견디다 못해서 시조 한 수를 정몽주 선생에게 보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 칠기 얼거진들 기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서 백년까지 누리와죠. 이게 무슨 만수산에 관한 거 아닙니다. 칠릉굴에 관한 거 아닙니다. 자 정선생 너무 고집 부리지 말아요. 아니 고려조면 어떻고 조선조면 어때요? 오셔서 그저 높은 자리 드리고 감투도 큰 거 드릴 테니 우리 서로 손잡고 재미있게 한 세상 살아봅시다. 그런 요청이에요. 이제 그 시조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답장을 시조로 보내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알아서 여기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리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고 그러는요 반대를 하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설사 선주교에서 칼을 맞았건 몽둥이를 맞았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지금도 선주교의 피가 내리면 그러니 흘린 피 자죽이 선주교의 도로에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인요한이라고 미국 선교사 아들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이북에 자주 갔다 왔다 했어요. 그래서 선주교에 갔었대요. 그러니까 뭐 비 오는 날인데 정말 불그스레한 자죽이 있더래요. 그렇게 충신의 피가 마르지 않고 있다. 그것도 이 나라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성산문은요 그때 세조가 왕위를 찬탈할 때 성산문은 예방승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 같은 자리죠. 예방승지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 사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다 집현전 그 세종대왕이 아주 유능한 선비들만 골라서 집현전을 해서 거기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않아요? 그 성산문 등이 거기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산문을 비롯해서 그 학자들이 중국에 13번을 갔대요. 요동 지방에 그 아주 유배도에 와 있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 그런 성어마학의 대가라고 그래서 13번 찾아갔대요. 그렇게 애를 써서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글을 만든 거니까. 그런 어른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산문이 그 중에도 으뜸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있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다시 단종이 왕위에 오르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몇 사람이 꾸몄어요. 뭐냐? 이 세조를 해치우고 그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려놔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다 세워서 어느 날 날짜까지 정했는데 말이야. 아 그날따라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명나라에 사신이 와서 무슨 연회를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세조가 나오면 해치우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선비들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삼족을 멸해. 그 직계하고 이 아버지 쪽, 어머니 쪽의 반계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아요. 그런 걸 알면서 이들이 말이야. 그거 모의를 하다가 거사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때 그 중에 무인이 한 사람 끼 있거든요.
박백년인가가 무인이에요. 칼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이가 거기 끼어 있거든요. 그래 그이가 칼을 가지고 가야 거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비도 굳은 비가 내리고 아 오늘은 그 훈령이 내려오기를 칼은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이러니까 이거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다 연기하자. 연기한 게 화근이 됐어요. 연기하니까 거기에 같이 가담했던 인물 가운데 김질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김질.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걸 다 가서 왕에게 고해 바친 거예요. 이런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살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망타진 됐어요. 다 잡혀가고 자기 집에서 자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성사 한 분이 이제 붙잡혀가서 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문을 당합니다. 뭐 지금도 뭐 아주 심한 고문이 전기 고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기 고문 당하면 그 병신됩니다. 그냥 그 시대는 그런 거는 없고 그래서 제일 가혹한 게 인두 같은 거 쇠갈구리를 숯불에 시뻘겋게 달고 가지고 그 죄인의 장대를 지지면서 고백하라 이런 거래요. 그러니 인두를 달고 와서 장대를 지지니 우찌찌그 찌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성사물이 얼마나 기가 센 사람인가 하면요, 야 이놈아, 형리를 향해서 그 하는 놈을 향해서 야 이놈아 식었어 더 달고 와가지고 와 이랬대요.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처형이 되는 거예요. 고열은 우차에 매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겁니다. 한강변에 가서 다 내버리고 말이야. 야 그런 극형에 처하는 걸 알면서 말이야. 그이가 아, 시조 한수는 뭐를 푸는 거 아니?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내산 제일봉의 낙낙장성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건할지 독야청청하리라 이렇게 시조 한수를 푼 게 있고 또 떠나면서 사세가 그때는 한문 쓰는 때니까 한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 시를 읽으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30대의 선비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죠. 그런데 고문을 당하고 붙잡혀서 죽으러 가요. 그런데 서양에도 장례식에 북을 치는 게 있어요. 장례 행렬에 그거는 이제 북에다가 헝겊이나 뭐 이런 걸 씌워서 두들기면 그래서 머플드 드럼이라고 그래요. 머플드는 머플러 같은 걸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두들기면 둔탁한 소리가 나죠. 쨍쨍 나지가 않고 그런 걸 하는 관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북을 치면서 죄수를 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갑니다. 가기 전에 성사문이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그 시가 뭔지 아세요? 그 시가요 쉬워요. 겪고 죄인명 북소리 동동 울려 사람 목숨 재촉하네 회두 이력사 고개 돌려 바라보니 해는 누연누연 서산에 넘어가는데 황천무일점 황천 가는 길에는 여인숙 하나도 없다고 하니 금야숙수가 이 밤을 네 집에 묵어 갈 건가. 야 선비 하나가 말이야 그런 장엄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죽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민족에 본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도 있고 아니 안중근도 있고 뭐 윤봉길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이제 이 시대를 맞아서 크리스천들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는 죽음도 무릅쓰지 무릅쓰고 죽는 자리라도 간다. 그게 남강 이승훈이 가졌던 각오고 말이에요. 그 뒤에도 많은 의로운 분들이 나는 신사참배는 죽어도 안 해
그래서 감옥에 가서 뭐 매 맞고 굶어 죽었다든가 이런 교역자들도 있지 않아요? 거의 뭐 유명한 사람들 몇 분 있죠. 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 생각이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뒤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같이 체계, 그러면 철학에 어려운 말 같지만 같이 체계라는 말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뭐고 그 다음이 뭐고 그 다음이 뭐고 그 순위를 정하는 게 가치 체계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말은 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내 명예도 중요하다. 아들 딸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일들은 다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정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분이 낳아서 키우는 아름다운 후배들 속에 그런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의 인물들이 나와서 그 애들이 정치도 하고 그 애들이 사업도 하고 강단을 지키고 그러면은 이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나는 여러분의 꿈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도 꿈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요. 꿈이 있으면 오늘 어려워도 살아야 돼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가난한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서 우리들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간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살다 평양에 나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학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저 남의 빨래도 하시고 또 무슨 싹바느질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학생 하숙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내 누님도 있었는데 누님도 학교 보냈어요. 여학교에. 또 뒤에는 이화여전에도 보냈어요. 나도 또 그 평양에 주고등학교에 보내서 다녔죠. 그 뭐 대학은 해방되고 들어갔지만 그래서요 공부를 시켰어요. 뭐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 딸, 아들도 아니고 딸을 공부는 왜 시켜? 공자에나 보내고 또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고요. 그 대동강가에 유명한 요정들, 국일관, 명월관 이런 게 있고요. 거기는 권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기생양성소예요. 그 예쁘장한 젊은 애를 거기 보내서 뭐 춤도 추고 뭐 장구도 치고 소리도 하고 그리고 또 술도 따르고 술꾼들을 엔터테인하는 게 기세예요. 그 그렇게 하면 어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다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삼복도에 하시면서도 찬송가를 부르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래서 우리 남매도 있고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생학교에 보내면 뭐해요? 젓가락으로 사발이나 두들기면서 뭐 니나노 뭐 닐리리아밖에 못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서 뭐 오래 산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 제가 자꾸 살게 되니까 살지 뭐 꼭 맘먹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나이가 돼서도 말이야 옛날처럼 그렇게 잘 뛰어다니고 그건 못해요. 강의도 또 간증도 설교도 앉아서 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정신이 말짱해서 말이야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 이걸 구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라. 내일 아이고 내일 뭘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마. 그건 내일 해도 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오늘로 고생은 그만이고 내일에는 희망이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내 간증을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